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를 방치한 무능한 교육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교육 카르텔의 증거가 어디 있냐고 말하던 무책임한 정치 금수저들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유명 입시학원에서 5천만 원 이상 받은 현직 교사가 무려 130명에 달합니다. 1억 이상 받은 교사도 60명, 최대 9억 이상을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는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현직 교사와 출제위원들이 입시학원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으며 문제를 파는 동안 수수방관한 교육감들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권 추락도, 사교육 카르텔도 막지 못한 교육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비아냥거린 정치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금수저 정치인들이 현실을 모르고 SNS나 하는 동안 공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능만큼은 공정할 것이라는 상식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액의 학원비 낼 돈이 없는 학생들도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추락한 교권 회복, 정부와 여당이 교육개혁으로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